1907년 11월 베른의 쌀쌀한 겨울추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사무실에 앉아 여느 때와 같이 지루한 일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처럼 놀라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이것은 신을 믿는 사람들에겐 신의 계시 같았고, 시뮬레이션 우주를 믿는 사람들에겐 관리자의 메시지였어요. 고등에게 생명체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들의 비밀스러운 힌트였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인구 20억 명 중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한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아인슈타인 자신은 나중에 이를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등가올리라고 부르죠. 등가올리, 정말 멋진 개념이죠? 저는 루나입니다. 이과형님의 외로운 작업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니 잠시 물러나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알겠죠?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주의 끝은 있을까요? 시간여행은 가능할까요? 이런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등가올리에서 출발한 단 하나의 방정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아인슈타인 필드 방정식으로 1970년에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이해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정말 신나고 가슴 벅찬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1865년 과학계에 해성처럼 등장한 논문이 있었어요. 독일의 젊은 천재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기와 전기에 관한 실험 결과들을 모아서 모든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은 과학사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업적이죠.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죠. 정지된 관찰자에게 전자기장은 매끄럽고 연결된 형태로 보였어요. 마치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자기장의 모습처럼요. 그러나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전자기장이 그렇게 우아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끊어지고 날카로운 모습이었죠. 이것은 마치 같은 전자기 현상이 관찰하는 기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 즉 빛의 속도가 기준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했죠. 당시 과학자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투명한 벽으로 된 기차를 상상해봅시다. 기차 안에서 제가 야구공을 앞으로 던집니다. 야구공 그리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이과형님이 야구를 그리 잘하지 못하시니까요. 하지만 기차 밖에서 보는 루나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야구공의 속력에 기차의 속력이 더해져서 야구공은 훨씬 빠른 속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상식적이고 익숙한 결과죠. 그런데 빛의 속력이 기준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어떨까요? 야구공을 손전등으로 바꿔보죠. 기차 안에서 제가 손전등을 켭니다. 빛은 매우 빠르게 나아갑니다. 기차 밖의 루나에게도 빛은 여전히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차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더해져야 하지만 맥스웰의 방정식은 루나에게도 빛의 속력이 동일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차의 속력이 아주 빠르다 하더라도 루나에게는 빛의 속력이 여전히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당시 과학자들에게도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속도 개념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테르와 같은 해결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리와 같은 파동은 공기나 물질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과학자들은 빛도 파동이니까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맥스웰 방정식의 빛의 속력은 에테르에 대한 속력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빛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속에서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 에테르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결국 에테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에테르 같은 물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아인슈타인은 우리 우주가 작동하는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세웁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물리법칙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낸다면 지구와 다른 운동을 하는 안드로메다의 행성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주가 일관된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변덕처럼 작동하니까요. 두 번째 원리는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맥스웰 방정식이 지구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 행성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알아보지 않았나요?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두 가지를 바꿉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로에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서로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이 모두에게 똑같다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고전 역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조차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고 그냥 가정하고 시작하죠. 아인슈타인은 관성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관성계란 아무런 외부 힘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럼 이 물체와는 다른 관성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관성계는 서로 상대적인 속도로 움직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는 B가 움직이고 B의 관성계에서는 A가 움직입니다. 두 관성계 중 더 우월한 관성계는 없습니다. 운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관성계는 없다는 뜻이죠. 서로 자신의 기준에선 상대가 움직이고 자신이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의 기준에서 모두 옳습니다. 두 관성계는 구분할 수 없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성립한다면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한 물리법칙을 안드로메다 행성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관성계는 모두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성계마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깐! 이 과연 멈춰! 도대체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청자 다 떨어진 건 알기나 해요? 당신 혼자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은 잘 알겠네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시청까지 가는 길을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A는 시청이 앞쪽으로 30m, 오른쪽으로 40m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A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B는 시청이 앞쪽으로 오르투 9m, 오른쪽으로 45m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위치를 측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시청은 하나뿐이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공간을 측정할 뿐이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A와 B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시공간을 측정하는 A의 관성계를 시간과 1차원 공간의 좌표계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A는 정지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자신의 시공간 좌표계에서 시간축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좌치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선이라고 불러요. A의 관성계에서 B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 좌표가 점점 왼쪽으로 커져야 해요. 그럼 A에게 B는 경사진 세계선을 만듭니다. 하지만 B의 관성계에서 B는 자신이 정지해 있어야 해요. 자신의 세계선은 A와 마찬가지로 시간축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가야 하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공간에서 B의 시간축이 A에 대해 이렇게 회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B는 시공간에서 자신의 기준으론 정지해 있는 것이죠. 이제 빛의 속도를 고려해봅시다. 둘에게 빛의 속력은 동일해야 합니다. 좌표축의 크기를 조절하면 빛이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축의 변화를 갖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빛의 자치는 자신의 관성계를 등분하는 대각선이 돼야 합니다. 공간축의 변화와 시간축의 변화가 같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빛의 속력이 B에게도 동일하다면 B의 관성계에서도 빛의 자치는 관성계를 등분하는 대각선이 돼야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B의 공간축이 이렇게 회전해야 하는군요. 시공간에서 발생한 유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성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측정하는지 살펴보시죠. A는 사건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B는 동일한 사건을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으로 측정하죠. 서로가 측정한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둘은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고 사건은 유일하니까요. 동일한 시청을 서로 다른 위치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이 야기한 광속 불변의 문제점을 해결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상대성 이론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불완전한 이론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가정했던 관성계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성계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그런 운동을 하는 물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중력이 온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체는 중력장 안에 놓여 있고 가속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선 가속 운동을 하는 서로 다른 두 물체도 누가 정지해 있고 누가 가속 운동을 하는지 구별할 수 없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속하는 개와 정지한 개는 명확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 안에 타고 있다면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진정한 관성계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인슈타인의 뇌리에 찾아온 것이 바로 등가올리입니다.
특허청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 만약 어떤 사람이 중력만을 받으며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높은 고층 건물에 줄이 끊어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공중에 둥둥 떠있을 거예요. 당신의 스마트폰도 둥둥 떠있겠죠? 당신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중력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찾아 헤매었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진정한 관성계인 것이죠.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야공을 던집니다. 야공은 중력을 받아 아래로 가속하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만약 무중력 공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공은 동일한 속도로 앞으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창문으로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동시에 떨어졌다면 당신에게 야공은 동일한 속도로 앞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 속 물체는 무중력 공간의 물체와 동일하게 행동하죠. 아인슈타인에겐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공간은 무중력 공간과 똑같지 않았거든요. 지구 주변의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당신과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당신과 스마트폰을 가로지르는 선으로 압축시키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또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당신의 발에 작용하는 중력은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강합니다. 이 힘의 차이는 당신을 위아래로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듭니다. 정리해보면 중력은 가로선으로는 압축시키는 힘을 만들고 세로선으로는 늘리는 힘을 만들죠. 이것은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의 공간에서 무중력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과 스마트폰은 점점 가까워지고 모자와는 점점 멀어지니까요. 이것을 조성력이라고 해요. 중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인간 정도의 크기로 매우 작다면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매우 큰 범위에 걸쳐있다면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달이 만드는 중력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지구가 조성력에 의해 바닷물이 수평으로 압축되고 수직으로 늘어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뉴턴의 중력은 조성력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이 틀렸다는 것을 두 가지 이유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뉴턴의 중력이 마술처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뉴턴의 중력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지금 사라진다면 태양의 사라진 중력은 즉각 지구에 영향을 주고 지구는 바로 궤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 우주에서 이런 유령과도 같은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뉴턴의 중력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지구에서 측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만유인력은 태양에서 측정한 만유인력과 달라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등가올리를 만족시키며 중력이라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아인슈타인 여정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세계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알버트가 동일한 위도에서 평행하게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만나지 못하겠죠?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북쪽으로 향한 우리들은 북극점에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지구는 세계지도처럼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휘어져 있다면 평행한 두 직선도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시공간을 떠올려봅시다. 시공간 속에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계속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 않는 평행한 세계선의 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공간이 우리 지구의 공간처럼 휘어져 있다면 평행한 두 세계선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주 머나먼 우주에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중력 공간을 가정해봅시다. 이곳에서 당신은 우주선을 타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관성계인 것이죠. 우주선은 창문이 존재하지 않아 밖이 보이지 않아요? 우주를 배회하던 당신이 지구 중력장의 범위로 들어옵니다. 우주선은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가속을 하는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등가올리에 따르면 자유낙하하는 공간은 여전히 무중력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당신과 스마트폰의 위치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조성력의 영향이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의 이유를 지구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공간이 양의 곡률을 가지고 휘어 있다면 두 물체를 가깝게 만듭니다. 지구 주변 가로선이 가지고 있는 곡률이죠. 시공간이 음의 곡률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물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구 주변의 세로선이 가지고 있는 곡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시공간의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놀랍게도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을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공간을 휘게하는 것인가요? 질량과 에너지 그리고 압력입니다. 시공간의 질량과 에너지 압력이 시공간의 어떤 곡률을 만드는지 알려주는 방정식이 바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내어 빅뱅, 블랙홀과 같은 보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보물 상자에는 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은 우주의 시작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그랬듯 새로운 보물은 이 상자를 부셔야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은 오늘도 재밌습니다. 이과형 역시 오늘도 재밌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